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배가 고파. 이게 요렇게 좀 고급스럽게 들어있네 이게. 주영 강님도 안녕하세요. 상하이 버거는 반찬인가요? 저희가 이거 각자 이렇게만 먹으면 배고플까봐 상하이 버거는 이따가 반 커팅해서 같이 먹으려고요. 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도 야식 드세요. 계란이랑 치즈랑 소고기? 아 이게 무슨 버거인지 말씀드려야 되는구나. 뭔 버거인데 이거? 이게 그 빵의 거가 골든 에그 치즈 버거고 제게 머시룸. 아.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와요. 이주환님 감사합니다. 어 감자 튀김 어딨지? 아 여기 있다. 깜짝이야. 안 갖고 온 줄 알았어. 맛있다. 고급이다 다음에. 이거를 잠시만 치울게요. 얼렁방님도 안녕하세요. 노아케이님도 안녕하세요. 군대는 저희는 교도소 나왔고 빵이는 육군 나왔어요. 육군. 응리가사님 안녕하세요. 됐다. 좀 세팅이 맞는 것 같아. 햄버거도 왜 이렇게 건강한 맛이 나지? 이게 약간 여러분 시그니처 버거가 수제 버거 맛이 나요. 경진이님 감사합니다. 두자님 안녕하세요. 저 머리 빵이가 잘라줬어요. 슈그마 먹자님도 안녕하세요. 프레쉬 차미슬님도 안녕하세요. 저번에 이거 드셨잖아요. 이거 어때요?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. 근데 약간 버섯의 향을 좋아하면 여기도 안 먹고. 토라님도 안녕하세요. 희동이님도 파랑여자님도 안녕하세요. 버거 보여주세요. 먹던 거 단면 보여드려도 괜찮으려나? 운동 오늘 하고 왔습니다. 저희 사귀는 사이입니다. 부부죠? 와 여기 버섯이 되게 햄버거에 버섯이 되게 잘 어울려요. 이게 머쉬룸 무슨 버거인데? 머쉬룸 시그니처 버거. 소중한 오늘님도 안녕하세요. 햇빛님도 안녕하세요. 요시무라님도 안녕하세요. 건방와 H906님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그 팬 선물 보내주신 것도 언박싱 해보고 연애 초기 때 카톡 내용도 보여드리고 네 전화 데이트도 하고
저희가 보통 집에만 있어요. 와. 감사합니다. 파랑여제님 구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랑여제님 잘 먹겠습니다. 아. 뭐로 할까 머지님도 안녕하세요. 꼬마별님도 안녕하세요. 늦게 구독해서 죄송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후니우님 감사합니다. 본 호빵이 호빵님도 안녕하세요. 나왔다. 이거 먹을 건데. 이것도 엄청 뜨거운 거 아니야? 맞지? 이거 위에프에 샀습니다. 위에프. 빈무님도 안녕하세요. 뜨겁나? 레토야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구독자 왜 이렇게 안 늘어요? 어, 그 정도면 굉장히 빨리 늘지 않나요? 김종민님도 안녕하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인생 스펙타클님도 안녕하세요. 이거 말고 콤파이는 9월달에만 판매한다고 해서 못 샀습니다, 여러분. 콤파이 먹고 싶었는데 원래 콤파이가 저희가 방콕 여행 가면 그 맥도날드 가서 콤파이 먹는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. 어리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190 넘는 친구는 없어요. 감사합니다, 수염. 와, 와. 파랑 여제님 554번째 탱그룹까지 정말 감사합니다. 짠짠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파랑 여제님. 잘 먹을게요 파랑 여제님. 여행도 좋아합니다. 근데 저희 둘이 여행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와 진짜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주 나이스님 별풍선 59개 감사합니다. 오 아주 나이스님 555번째 팬클럽. 아주 나이스님 555번째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통 짠. 별풍 잘 쏜다 12님 별풍선 와 팬클럽까지. 별풍 잘 쏜다 12님 556번째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팬클럽갈비요. 감사합니다. 아 달려라 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짠짠짠 감사합니다. 브이로그 언제쯤 업데이트 되나요? 저희가 원래 브이로그를 먼저 찍었는데 이제 그거 그 편집하고 편집자분이 당연히 고생해 주셨고 Q&A가 급한 것 같아서 Q&A를 먼저 올렸어요. 아유 딱복질했어. 진짜 게이인가요? 저희는 게이면서 후배입니다. 어제 노래 놓쳐서 실시간 다시 보기 노래방송을 찾아냈는데 아 그게 저작권 때문에 아프리카 가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. 맞아요 저작권 때문에 저희도 안 그래도 하이라이트 짤려고 그랬는데 빵이가 어제 저한테 코인노라방에서 불러줬던 오해를 샀던 노래 박원의 노력을 불러드렸었는데 아 그게 저작권에 걸렸어요.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가셔야 볼 수 있어요. 조동아갈님도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조동아 갈. 여행은 저희가 그 갈 예정에 있는데 군산을 먼저 갈 거예요. 전라도 군산. 제가 살았던 그 무너지는 집구석에 먼저 갈 겁니다. 김영준님 안녕하세요. 와, Q&A 효과가 있는 것 같대요. 반복 질문이 없어졌대요. 오. 오. 어,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렇네요. 그래도 어제 노래 불렀던 거 들으셨던 분 많으시죠? 빵이가 노래 곧잘 하더라고요. 컴파이 안 드세요? 어, 8월의 크리스마스가 맞아요. 거기에요. 이기수님 안녕하세요. 두현백님 안녕하세요. 전주도 오세요. 전주에 볼 것도 먹을 것도 되게 많은데, 근데 어쨌든 저희가 군산에 제가 살았었던 그 지붕이 태풍에 날아갔었던 초가집, 화장실도 없는 사람이 사는 집구석이 아닌 그 집을 저희가 첫 여행으로 갈 거고, 거의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그 컨셉 잡아서 그 컨셉 코리아 던원 컨셉으로 그 접신하는 컨셉으로 한번 여행해 보겠습니다. 근데 군산에 맛집이 되게 많아요. 모르시죠? 뭐 있는데 유명한 거? 일단 이성당빵, 그리고 짬뽕. 짬뽕? 응, 짬뽕이 맛있는 집이 많아요. 짬뽕은 뭐?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많으실 텐데 군산에 콩나물국밥도 맛있는 게 있고. 어, 나 콩나물국밥 좋았네. 그리고 소고기 무국도 맛있는 게 있어요, 군산에. 나 콩나물국밥 좋아하는데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요. 그쵸, 지린성. 군산에 지린성이라고 짬뽕집 줄 서서 먹는 데가 있어요. 어리님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뭐 어떤 게? 짬뽕 복성로도 있고 지린성도 있어요. 전라도 군산에 그 유명 맛집이고, 한때 인터넷에 전국 4대 짬뽕이 군산이 두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. 얼굴 이거 여드름 났어요, 여러분.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저는 환절기가 되면 가끔 나더라고요. 환절기. 이거 먹으면 볼컵 되겠다. 탄수화물. 어린이보다 빵님이 더 잘생겼지요. 지린성은 짬뽕이 맛있어요. 아, 군산 콩나물국밥이 올랐구나. 거기가 한 400g만 파는 집인데. 그렇게 유명해요, 거기가? 콩나물국밥은 매스컴에 잘 안 탔어서 아직 안 유명한데, 거기가 두레박으로 이렇게 콩나물을 퍼서 뚝배기에다 넣어주는 집인데 진짜 맛있어요. 맛있겠다. 소고기 묵국도 진짜 맛있는 데가 있고, 그 이성당 근처거든요.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버리님은 이번 주말에 옵니다, 여러분. 뇌피셜 연구소님,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외국 여행은 저희가 아직 국내 여행도 안 가봤어서 아무래도 좀 뒷순위로 밀리지 않나. 이성당 밀크쉐이크는 안 먹어봤어요. 아유, 파랑여제님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도 어제도 저희 채팅했습니다. 이게 애플파이예요. 애플파이. 짠. 버섯장수님 안녕하세요. 동그라미님이 우리 왁스 해주는 거 보고 남친 머리를 해줬대요. 근데 엉망진창 됐다고 내일 머리 자르고 다시 시도해보려고요. 아. 얼리면 샤샥하니 쉽게 되시던데 계속해보면 늘까요? 제 머리는 그때 빵이가 해줬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그 저희 유튜브에 저희가 서로 왁스를 발라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재밌게 편집이 됐더라고요. 시간 되시면 봐주세요. 아, 나 그거 한다.
내 친구 여자의 친구가 있었어. 리니님 안녕하세요. 근데 그냥 남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야? 오징어 세계님, 모모에비님도 안녕하세요. 제가 남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미용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었거든. 근데 걔가 그 썸남이라 해야지, 썸남의 남자의 머리를 깎아줬어. 그리고 깎고 나서 나랑 그 카페 가서 커피 같은 걸 막 마시잖아. 근데 딱 봤는데 너무 그지같이 자른 거야, 남자애를. 근데 애가 남자가 좀 머리빨이라는 게 너무 그지 같은 거야. 근데 그 여자애가 걔랑 이제 결국 그 헤어졌어. 이유를 물어보니까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너무 못생겨서 헤어졌대. 그렇구나. 너무 재밌다. 진짜라니까. 싫어해, 싫어. 잔망토비님 안녕하세요. 저희는 대구입니다. 여기 대구. 영혼 없다잖아, 네 반응이. 그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상사의 개그를 듣는 것 마냥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빵이가 이제 길게 얘기를 할 때마다. 여러분, 사랑하는 것과 그 재미있는 것과 없건 별개입니다. 네. 재미는 내가 있으면 되잖아요, 그죠? 회사에서 상사가 그 퇴근하기 30분 전에 와가지고 1시간 떠드는 그 기분 아세요? 알아. 본인이 그러세요. 나는 안 그러거든? 형님이요? 나는 네네. 나는 그 회사 사람들이랑은 그 일부러 친해지려고 안 해요. 무조건 업무 대 업무.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,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. 아, 근데 그건 맞지. 특히 타 부서랑 친해지면 안 돼. 타 부서랑 친해지면은 나중에 좀 싫은 소리 할 일도 있는데 잘 못하고, 또 업무를 자꾸 도와달래. 내 업무도 아닌데 또 안 도와줄 수도 없고. 그냥 업무는 업무. 에비 형이 좀 그래. 왜 또 에비 형을 왜 또 그렇게 보세요? 원래 제가 말수가 많고 빵이가 없는 편은 맞습니다. 스멀스멀님도 안녕하세요. 근데 저희가 방송 초반에는 이게 서로 이제 투닥투닥도 안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,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평소처럼 안 하려고 좀 애썼는데 오히려 평소처럼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.